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에요.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파도도 많이 치겠죠? 저는요, 동해안에 낙산사를 찾아보러 왔습니다. 낙산사에 가면요, 집들의 배치가 계곡을 따라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요. 그 낙산사의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바다하고 어우러지는 아주 키가 크신 입상 한 분이 서 계신 거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. 그 입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요. 그 입상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저렇게 높게 세웠을까? 저렇게 높게 세우느라고 고생은 또 얼마나 했을까?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입상의 미소를 이렇게 바라보면요, 어느 날은 아주 온화하고 또 어느 날은 수심에 차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분명 그 입상은 변화 없이 그대로일 텐데 보이는 이의 마음이 그런 상태 아닐까요? 일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는지에 따라 상대방 모습이 달라 보이기도 하지요. 그리고요, 불상의 그 생김새는요, 한반도 안에서도 시대에 따라 어떤 생김새가 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더라고요. 이쯤에서 이제 각절에 모셔져 있는 불상을 제가 잠깐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. 서산 마의 삼존 불상은요, 얼굴 가득 부드러운 웃음을 띄어서 백제의 미소로 알려져 있고,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금속을 조각해서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고, 여러분 간촉사 아시죠? 간촉사에 저는 학교 다닐 때 가봤던 것 같아요, 친구들하고. 그 간촉사에 가니까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더라고요. 엄청나게 크다라고, 크신 분이라고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그 미륵보살 입상은 고려시대의 불상이라고 하더군요. 그곳에 가면요, 이렇게 깨어진 기와 조각에 새겨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. 사람의 얼굴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 그림은 신라를 대표하는 천년의 미소라고 말을 하더라고요. 미소는 사전적으로 소리 없이 빙긋이 웃는 웃음으로 눈 예의 곳에는 이렇게 짓는 눈 위에 다른 곳에 짓는, 그러니까 입가에 감도는 은은한 정도의 웃음을 말하지요, 그죠? 눈웃음은 이제 사전적으로 소리 없이 눈으로만 가만히 웃는 웃음이라고 풀이하고 있더라고요. 미소와 눈웃음은 온화하고 평온한 일상 속에 잔잔한 웃음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. 해부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미소를 그릴 때 입만 웃는 것으로 그려서 어색한 웃음인 경우가 많았다고 하지요. 행복해서 웃는 것일까? 아니면 웃으면 행복해지는 것일까? 저는 웃으면 행복해지는 쪽으로 한 표. 그래서 오늘 이제 바다에 와가지고요, 그 입상 앞에서 이제 낙산사 바다를 쭉 바라보고 있는데, 이 바다가 소리 없이 일렁이는 파도와 구름과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여러 가지 바다의 울음소리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? 파도가 칠 때는 바다가 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느끼거든요.
낙산사에 거기서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홍연암이라고 있어요. 그 홍연암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면요, 우측에 보이는 조그마한 암자가 저 산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. 지금 제가 그 암자에 보이는 팔각정? 그걸 그리고 있는데 아주 너무 작아서 잘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긴 해요. 그래서 그 암자를 그리고 그 암자 뒤에 있는 나무도 좀 한,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요, 저는 나무도 두 그루 그렸답니다.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듯한, 그래서 일렁이는 파도와 구름이 누가 누군지 모르는 듯한, 뭐 이렇게 보니까 뭐 바다나 하늘이나 뭐 서로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우리가 낙산사 그 홍연암에 가면요, 홍연암 앞에서 바다를 보면 여기가 하늘인가 저기가 바다인가 구별이 잘 안 갈 때가 있는데, 오늘은 구름도 좀 많이 꼈고 바람도 불고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이제 고깃배가 지나가는데, 저 고깃배가 어느 순간에는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숨어버리는 거예요, 파도 속으로. 그러면 아, 저 고깃배가 혹시 무슨 일이 난 게 아닐까, 저게 안 나타나나 하고 유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뜻으로 듯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파도 위로 고깃배가 슥하니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. 아, 그 일렁이는 동해 파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요,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바람 부는 그 언덕, 거기가 언덕이잖아요, 이렇게 내려오는 언덕, 그 언덕에 서서 멀리 이제 동해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 일렁이는 파도를 그려보고,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게 이렇게 해서 같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재해석해본 여러 불상들, 여러 절에, 여기가 어차피 낙산사니까요, 절에 대한 소개도 해야 되고 또 그림도 그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처님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, 어떤 미소를 띠고 있나 하고 제가 소개를 해본 것이에요. 여러분들도 바다를 보면서 나도 한 번쯤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. 그러면은 구도를 잡을 때 내가 바다를 많이 그릴까 하나를 많이 그릴까라는 생각을 조금 잠깐 해보고, 거기서 아, 나는 바다가 조금 많이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선을, 지평선 선을 좀 위로 잡아야 되겠지요. 위로 잡아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도가 잡힐 거예요. 그리고 언제나 이거는 카메라 앵글을 보듯이 아, 내가 어떤 구도로 할까라고 구도 잡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. 여러분 카메라 앵글 보시잖아요. 그 앵글을 이렇게 보면은 앵글 속에 아, 누구를 주인공으로 하지? 저기 이쁜 저 여자? 아니면 저 나무? 그런 어떤 주인공을 내 화면 속에 넣으면 되거든요. 그림도 똑같아요. 그러니 그런 마음을 이제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생각하면서 바다도 보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그림 그리는 것도 감상하시면서 오늘 이제 낙산사 투어는 이곳으로 마쳐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자꾸만 구름이 밟혀서 제가 붓질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. 저 구름을 조금 더 표현을 더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오늘 이제 낙산사 구경을 다 했으니까요,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겠어요. 안녕히 계세요.